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봄에 언니가 농사 지으신 거 그 비 오는 날 놔준다고 한 접을 뽑아서 그 잘든 묻은 거 해서 줬었는데 제가 썩을까봐 이렇게 쪼갯쪼갯 해가지고 제가 널어놨었는데 벌레가 좀 생기길래 어제 급하게 확인하고 이거를 손으로 그냥 이게 젖은 거는 그러니까는 금방 수확한 거는 잘 까지는데 마른 거는 잘 안 까지잖아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. 그 비법을 아시겠지만 저는 저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이거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저녁에 이걸 좀 푹 담가놨어요. 이렇게 자작자작 그렇게 한 번씩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더니 잘 불었어요. 껍질이 잘 까지게 잘 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좀 물을 좀 버리고요. 제가 달러붙은 저거 장갑이 없어서 이렇게 일회용 장갑으로 끼고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마늘 까는 거는 다 여성분들은 다 까는 걸 싫어하실 거예요. 저처럼. 그래서 그전에는 신혼 때는 막 그냥 깐 거 까져 있는 거 조그만 봉지에 들어있는 거 2,000원, 3,000원씩 파는 거 사다가 이렇게 요리해 먹고 했거든요. 근데 우리네는 이렇게 까서 조금 몇 시간만 놓으면 누렇게 변하잖아요. 근데 까져 있는 거 파는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. 몇날 며칠을 봐도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. 밤도 그렇고. 그래서 무슨 안 좋은 그런 거를 좀 첨가해서 변하지 않게 연근 같은 것도 보면은 껍질 까서 보관하는 거 보면은 안 변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파는 거 보면은 그래서 좀 찜찜해서 귀찮아도 저는 이렇게 미리 한꺼번에 다 해서 그 빻기가 힘드니까 분쇄기 저거 뭐야 분쇄로 해서 다 저거 냉동실에 조금씩 조금씩 보관해놨다가 1년 내 먹거든요. 근데 올해는 언니가 주신 거로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가을에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많이 까서 내년에 먹을 수 있게 해 거 나올 때까지 또 먹으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알아봤더니 뭐 요즘은 전자레인지에다가도 하더라고요. 전자레인지 할 때는 물기 없이 해서 요거를 다 이렇게 뿌리기 있을 때 한꺼번에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접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10초, 15초, 뭐 20초 이렇게 넣어서 돌려가지고 한 다음에 뭐 조금 식힌 다음에 이렇게 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잘못하면 또 익을 수도 있고 마늘이라는 것이 향이 좀 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번거로워도 이렇게 담궜다가 몇 시간 담궜다가 하면은 돼요. 근데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안 했다가 이제서 까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것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담궈 놓으면은 더 빨리 불어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를 안 벗기고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했더니 지금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담궈져 있었어서 칼질이 좀 잘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까면은 금방 까요. 이만큼 거기에 또 주방에 더 있어요. 뭐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. 그전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물에 담궈 놓기 전에 요거를 먼저 껍질을 까서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이렇게 불려서 물기를 딱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텐 이렇게 오돌도돌 쌀 깎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. 이런 거 같은 거에다가 막 그전에 이렇게 막 문대시더라고요. 할머니가.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또 봐오고 시골에서 보면서 자랐어요. 근데 이렇게 그 정도로 많진 않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
까면은 금방 까져요. 양손으로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답해서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, 이제 마늘 냄새를 손에 묻잖아 이렇게 하면. 그 제거하려면은 그 식초 담근 물에 이렇게 찬 물에 좀 담궈놓으면, 손을 담그면은 잘 냄새가 제거된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제 방식이고, 여러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. 혹시라도 이제 모르신 분 계실까 싶어서 그냥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. 요즘은 더위가 조금 가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요. 제가 감기가 좀 이제 거의 나았어요, 다행히.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, 환절기 때 많이 감기 걸리시더라고요. 조심하시고요. 오늘 남은 시간도 잘 행복하게 보내세요. 항상 제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, 댓글 감사드리고요. 구독하기도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